안녕하세요. 네, 응답 바로 1997의 성시환,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귀여운 후배님들, B2B 후배님들이 이번에 신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나네요. 90년대 느낌이 너무 잘 나는 곡이라 꼭 저희들이 네, 응답하라 1997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나오게 될 B2B의 신곡 와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불어 응답하라 1997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 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서인국입니다. B2B가 90년대 음악을 들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90년대의 향수를 어떤 식으로 B2B가 음악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B2B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응답하라 1997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서인국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윤지도 많은 사랑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2B 와우!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우! So, please.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비투비 친구들이 새 앨범이 나옵니다. 미니 앨범 타이틀곡 와우. 와우, 정말 제목부터 정말 와우스럽네요. 네, 굉장히 저희를 깜짝 놀래켜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So, please. 감사합니다. 육성제를 육성하라. 우리는 포미닛. 안녕하세요. 네, 경사가 있죠. 무슨 경사예요? 네, 큐브의 바로 신인 그룹 B2B가 네.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온다고 하네요. B2B가 또 두 번째 미니 앨범 일부 그 제목이 네. Press Play래요. 우와! 빵! 예. 와, 예. 이게 뭐죠? 뭔가 안무인가요? 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그게 왜냐면 이게 돌풍 예감이에요. 왜냐면 네. 지금 나오는 그룹들과 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다 많이 다르죠. 완전 많이 다르죠. 다르죠. 저는 연습하는 모습을 한번 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약간의 올드스쿨 안무인데도 B2B가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되게 네. 모든 연령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네. 그런 음악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력도 비주얼도 되잖아요. 우리 B2B 친구들이. 그럼요. 그럼요. 네. 이전에 B2B는 잊어라! 잊어버려라! 네. 잊고 싶나봐요.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이 뭐라 그러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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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와우! 아 그래요? 네 해봐요. 와우! 진짜 네 이번에도 컨셉 복구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 복구 컨셉 잘 살려가지고 네. 복구 열풍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네. 사실 남자 복구는 없잖아요. 오, 그럼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와우!